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구 생일 파티 있어서 나가려고 준비했고요. 방금 메이크업 하는 동안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드디어 샀어요. 박막내 할머니 책. 와. 기대돼요. 드디어 샀어요. 내일부터 혼자 읽어야지.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는 장마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최고 많이 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이 친구 생일 파티 작년에 이 친구 생일 파티 때도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장마철이어가지고 생일이 오늘도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어디 갈지 정하고 있는데 옷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머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그 눅눅함에 머리가 잘 말리지도 않아요. 비 오니까 추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가디건 입고 이렇게 입고 나가요. 이제 먹어도 돼? 네. 이미 먹고 있어요. 있는데. 저도 이미 먹고 있어요. 누군 뼈 발랐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아까 내 걸로 길가에서 주는 거 혹시 말해? 길가랑 여기 맛있어 새우? 보냈어. 저 혼자 가지고 저장을 못 하겠어. 어떡해. 뭐가 문제인가? 약간 애매해? 어디 봐봐. 이쁘네. 잘 나왔어. 나는 어둡게 나오지? 나는 어둡게 나오는데 밝게 나오네. 너무 예뻐.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화면이 거기서 주세요. 붙여보자. 야, 이거 당첨되면 뭐 있냐, 상금?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잘 나올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은지가 비겁한 게 뭐냐면 비겁 이거를
너무 쏠리게 했어. 아까 윤지 올린 거 비교해봐. 내 코멘트 짜그라져 있어. 뭔데?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 되게 무시당했어. 옛날에 맨날 자신감 없어가지고 니가 약간 이런 거. 근데 나 여행 가서 니가? 정은이가 찍어준 거 진짜 많이 올렸다. 그래. 그래서 다 정은이가 찍어준 거야? 오늘은 오늘은 전대에 갈 거예요. 카메라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안에 속치마를 입었더니 약간 더 부하게 보이네요. 거울에 또 먼지가 금방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전대 못 오겠어요. 더워요. 겨우겨우 주차하고 갑니다. 폰으로 브이로그. 카메라가 저기 멀리 있는데 귀찮아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오늘 집에 와서 방망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 책을 정말 한 시간 걸렸나? 좀 더 걸렸나? 한 번에 피자마자 다 읽어버린 책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랑 제가 유라님도 진짜 팬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단숨에 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사실 잠이 그렇게 아직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넷플릭스에 리틀 포레스트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보면서 잘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안녕. 이성리는 쌀과 사과가 유명한 작은 시골 마을이다. 마을에는 가게가 없어서 간단한 물건을 살려도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간단 겨울이었다. 굿모닝.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잤는데 새벽에 동생이 2시인가? 이게 술 취하면 여러분 이사 가면 그 이사 가기 전쯤으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방으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얘가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쪽 여기가 자기 침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제 침대는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그 침대 항상 들어눕던 버릇 그대로 철푸덕 누웠는데 바닥에 철푸덕 소리가 나서 그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딱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야 너 지금 여기 네 방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고 여기가 집인지도 잘 몰라요. 이불이랑 베개를 갖다 주고 바닥에서 재우려고 그냥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얘가 막 아래에서 막 이제 막 얘가 앉아가지고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을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또 후다닥 일어나서 막 등짝 때리면서 아 여기다가 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해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거실에 나가더니 술을 더 달라고 막 술을 찾아요. 미쳤어 미쳤어 미친놈이야. 만약에 출근하는 날 얘가 이랬으면 진짜 못 참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얘를 우선 안전히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얘가 막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안돼 안돼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베란다에 갑자기 또 누워가지고 잔다고 베란다에서 자는 거예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이제 너무 짜증이 나고
그때 너무 취해가지고 애가 막 죽으려고 하다가 저희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한 6시 반인가 7시 정도에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이 가능했다는 게 난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전화했거든요. 출근했냐고. 근데 출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근을 하지? 그 정신력도 대단하긴 한 것 같아. 그리고 아빠랑 일하니까 거짓말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다시 돌아와서 자고 아침에 약간 늦게까지 자고 싶었어요. 새벽에 잠을 못 자서. 근데 또 요란하게 그 막 신발장 소리를 내면서 누가 나갔는데 그 소리에 깼다가 바로 잠이 질긴 했거든요. 그때 또 그것도 그 자식인 것 같아. 막 신발장 요란하게 하고 나갔어. 어쨌든 새벽에 그 난리 치고 다시 잤다가 저도 일어나서 아니 걔가 술을 또 그렇게 잘 마시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걔가 편두통이 심해서 늘 약을 다 알고 살아요. 처방약을.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을 해야겠어요. 근데 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을 가가지고 카톡 대답도 없네. 그리고 오늘 청소한다고 땀나고 해서 바로 샤워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마트 잠깐 저 마트 좀 갔다 올까 하거든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마트룩입니다. 마트 갔다 올게요. 엘리베이터 눈앞에서 지나갔어요. 너무 무거웠어. 정리 좀 할게. 닭, 그 작은 닭 사가지고 직접 끓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닭이. 그냥 닭볶음탕용 닭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사왔어요. 까르보 불닭이랑 닭죽 조금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 부족할 것 같아서 약간 칼라만시도 타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매워요. 소스를 하나 다 넣어버려가지고.
아 매워. 아 살이 들. 아 이거 내가 끓이는 게 더 맛있다. 아 목이 너무 매워요. 어떡해. 아 매워. 아 목이 약간 갔어요. 왜 그러지? 아니 먹는데 작은 그 면 이 목에 탁 박혀가지고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아 매워. 노트북, 맥북 한번 닦으려고요. 너무 닦은 지 오래돼가지고 요 알코올 수압이랑 요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닦는 걸로 닦아줄 거예요. 제가 맥북을 살 때 아예 정말 최고로 좋은 거 살 걸 그랬어요. 약간 화면 크기 같은 거는 솔직히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살 때 그거에 좀 집착했어요. 몇 인치를 살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용량이 큰 걸 샀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영상 한 두세 개 이제 동시에 편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진짜 미쳐버려요. 근데 가끔씩 하나만 할 때도 좀 미칠 때도 있고, 북이 워낙 비싸가지고 좀 살 때 이거 살 때도 호들갑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좀 샀었을 걸, 살 걸 하는 후회는 돼요. 근데 또 얘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완벽할 순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저 멀티탭 다이소에서 산 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계속 그 충전이 풀리고 이게 꽉 꽂아져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샀어요. 두 개 세트로 팔더라고요. 침대 옆에 두고 요거 하나는 책상 아래에 와이파이랑 인터넷 꽂아져 있는 게 조금 오래돼서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냥 바꾸려고요. 여러분 저 밥 먹고 들어왔어요. 이번 주 좀 빨리 편집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안 가지. 배부르다. 요즘에 패션오로츠 그런 뭐지? 패션오로츠 음료에 빠져가지고 패션오로츠 음료수 그것도 하나 마시고 왔더니 완전 배불러요. 밖에 비 오는데 만약에 배고팠으면은 뭐지? 김치전이라도 해먹고 싶은 날씨입니다. 맥주에다가 막걸리에다가 동생이랑 이야기했는데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필름이 끊겨 본 적이 처음이라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게 술 내가 못 이길 만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술 많이 마셨는데 진짜 하나도 쓰잘데기 없어요. 술은 적당히, 항상 적당히. 그렇게 마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 이거 마시다 보면 그게 자제가 안 될 때가 많죠.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경우. 약간 좀
바르는 가짓수가 늘었어요. 원래 크림 하나 바르고 잤는데. 요것도 요즘에 잘 쓰고 있는데, 그 당근 오일, 당근 씨 오일이라고. 얼굴이 약간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바르는 거. 이 냄새가 여러분, 냄새가 좀 처음 맡았을 땐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약간 적응돼가지고. 얘도 바로 우리 안녕 굿나잇. 지네야, 지네야 모터카 뜬다고 해서 알람 듣고 일어났습니다. 바보처럼 10분 전 알람 해가지고. 아, 뭐야 이거. 로그인도 못했는데 읽었었어요. 어떡하지? 엄마가 새로 양파즙 다른 곳에서 하셨는데 한 것 같은데. 다시 양파즙 아침마다, 매 아침마다 잘 챙겨 먹으려고요. 양파즙 먹으니까 라면 먹고 싶다. 아니 어젯밤에도 제가 라면 먹방을 봤거든요. 지금이 11시 반인데 라면 먹을까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저 라면 예쁘게 끓인 것 좀 보세요. 거의 팔아도 될 정도 아니에요? 오늘 물도 잘 맞추고 되게 잘 끓인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름휴가를 마카오로 갈까 지금 거의 확정? 확정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아 고민이에요. 어떡하지? 비가 많이 또 온다 해가지고. 근데 7, 8월은 동남아도 우기인 데가 참 많아서. 확실히 국물은 양파 좀 넣어야 돼요. 오랜만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 같은데. 달걀은 안 섞고 그냥 넣었더니 맛있어요. 근데 양파 좀 넣어야 돼요, 진짜. 저는 진라면 매운맛보다 신라면 매운맛이 더 매운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오늘의 데일리룩. 이거는 언제 작년 여름인가 산 거라서 정보는 기억이 안 나요. 작년 여름 데일리룩을 참고해주세요. 가지고 나갑시다. 진짜 오랜만에 공차. 제가 오늘 남자친구 만나서 여행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원래 막 우리가 어디를 여름에 가자 이런 말을 안 했었는데 휴가, 남자친구 휴가 맞춰가지고 어디라도 갈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좀 예산을 적게 잡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특히 성수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어딜 가려고 해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카오를 오늘 제가 낮에 그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아직 결제는 안 한 상태였는데 오늘 오후에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호텔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마카오 호텔이 엄청 또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마카오가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호텔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성수기는 역시 성수기인 게 진짜 성수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호텔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거의 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값 거의 맞먹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마카오 못 가겠다 싶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고다에서 취소 불가 상품을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결제는 아직 안 한 상태로 호텔을 먼저 결제를 한 거예요. 그 취소 불가 상품으로 호텔 적당한 가격 찾아서 하고 나니까 이제 비행기표도 해야겠다 하고 오늘 밤에 집에 와서 여권 정보를 돌러 가는데 남자친구 여권이 6개월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6개월이 안 남으면 출국할 수 없으니 이제 갱신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라 이런 안내가 떴어요. 안내 문자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너의 여권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몰랐냐 막 이러면서 오늘 좀 짜증을 냈어요. 제가 솔직히 남자친구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어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하도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주름 생기는 것 같은 기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성질이 났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홍콩 마카오는 여권 만료일자 1개월 이전이만 되면 된대요. 그러니까 1개월 딱 홍콩 마카오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다행이죠. 우리가 마카오를 선택한 것도 정말 다행인 거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무조건 6개월 정말 빡세게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했다가 제가 이 난리를 쳐놨으면 수습 불가했을 텐데 진짜 다행히 열심히 찾아본 결과 마카오는 그냥 여권 만료 1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한시름 놓고 이제 저희가 기념일 겸 여름 휴가로 가는 거였는데 막 그 100만 원을 날리고 정말 우울하게 집에 있는 우리를 상상하니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 해결이 됐어요. 그냥 한번 풀고 싶었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자러 갈게요. 진짜 다행이다. 굿나잇. 왜 배에 자꾸 소리 나지? 여러분 저 치킨 시켰어요. 안녕. 제가 혼자서는 치킨 잘 안 시켜 먹거든요, 원래. 진짜 오랜만에. 후링크. 맛있겠죠? 아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진짜 막 튀겨서 왔나봐요. 너무 뜨거워.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치킨값이 아까워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여러분 닭껍질 좋아하세요? 닭껍질 뭐 그거 나왔다는 거 먹고 싶은데. 아 뭐? 노트북이 닫아놔야겠다. 아까 닭껍질 좋아하냐 하면서 벗겨놓은 거. 이거만 먹고 택 가지고 와서 육회 좀 해서 먹을래요. 고구마 국물 먹고 싶다.